안녕하십니까. 네. 예, 여러분들과 함께 알기 쉬운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서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요. 중국 불교가 이제는 정말로 토착화 시대에 들어서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중국 불교가 공부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20강은 바로 역경시대와 불교학파 제2강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런 남북조 시대 역경승들은 어떤 분들이 계셨을까? 이런 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우리가 이 경전, 범어의 경전들이 한역이 되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런 역경승들을 의지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파가 형성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네 개의 학파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열반학파, 그 다음에 성실학파, 지론학파, 그 다음에 섬론학파, 이렇게 네 개의 대표적인 학파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들이 공부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불교사를 네 단계로 나눈다고 그랬죠. 처음에 무슨 시대요? 준비시대, 그 다음에 토착화시대, 그 다음에 독자적인 성장시대, 그 다음에 동화시대, 이렇게 중국 불교사를 네 단계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드디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남북조시대 역경승들을 통해서 중국 불교가 어떻게 토착화되어 가는지에 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북조 시대의 가장 특징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대량의 역경승들이 중국에 인도와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중국에 오면서 많은 대성 경전들을 경론들을 이제 한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역경승들, 외국의 승려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한역함과 동시에 그것을 연구해서 학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토착화 시대의 가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활약하신 역경승들을 우선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처음에는 북인도에서 오신 붓다 붓다 부하드라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5세기에 359년에 태어나셔서 429년에 열반하셨는데요. 5세기 초에 장안에 오셔서 화엄경 60권을 60권 화엄이라 그러죠. 그래서 60권 화엄경을 이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역하게 되는데요. 이 붓다 부하드라 스님의 60권 화엄경은 나중에 이 화엄종을 여는 밑그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대성경전 60권 화엄경을 번역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인도에서 오신 단무참 스님께서 대성열반경 40권을 번역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대성열반경 40권을 번역함으로써 열반경에 대한 이해를 더불어서 열반학파, 열반종이 이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과 열반경은 바로 화엄종과 열반종을 만들어내는 소위 경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신 분이 다시 북인도에서 오신 보리 유지 스님입니다. 이 보리 유지 스님은 세친에 우리가 세친 보살 했죠. 언제 하셨어요? 인도 대승불교 할 때? 네. 유식학파. 그렇죠? 유식학파를 철학적으로 체계하신 분이 세친보살님이라고 우리 공부하셨죠? 예, 이 세친보살님이 만드신 십지경론, 십지경에 대한 논서, 십지경론을 보리유지 스님께서 한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지론학파의
학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북 인도에서 오신 진제 스님입니다. 진제 스님은 많은 경전을 역경하셔서 정말 그 경전에 보면 구마라지 스님 다음에 이름이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진제 스님, 구마라지 스님, 진제 스님, 그 다음에 현장 스님 이렇게 세 분이 경전에 많은 이름이 나오시거든요. 진제 스님께서 548년에 중국의 남쪽에 오셔서 섭대송년, 대성론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늘 공부하는 대성기실론 같은 이런 이 유식학파의 논서들을 번역하셔서 중국 사람들에게 소개하시고요. 이 섭대송년을 중심으로 해서 섭론학파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외에도 수많은 역경 스님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승려들이 바로 이러한 역경 스님들이 중국에 오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이 승려들과 함께 이제 그 한역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스승으로서 그 이 중국 승려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펴게 됩니다. 학파로서요, 열반학파, 성실학파, 그리고 진원학파, 성농학파, 이런 학파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런 학파들이 종파와 다른 점이 뭐냐.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종파라고 하지 않고 남북조시대는 학파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이런 학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아직까지 철학적으로 체계화하지 않은 점과 그 다음에 이 학파는 어떤 교세 학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단체들이거든요. 근데 이 종파는 그게 아니죠. 종파는 많은 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이제 교세 학장이 되고 전국으로 퍼져나가지만 학파는 그것이 아니라 주로 승려들이 이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학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파 불교는 이 중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이 학파는 이 외국인 승려들에 의해서 아직까지 의지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종파불교와 이 다른 차별화해서 여기를 이제 학파라고 이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표적인 학파를 네 개를 공부해 보시겠는데요. 처음에는 열반학파입니다. 이 열반학파는 이름 그대로 열반경을 공부하는 합니다. 열반경은 여러분들께서 인도 대성 불교 할 때 공부하셨지만 부처님의 열반 당시의 모습을 이 그리면서 부처님의 그 열반 하실 때의 가르침을 가지고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열반경을 가지고 열반 학파를 이 세운 사람은 도생이라고 하시는 도생이라고 하시는 중국인 승려인데요. 도생 스님은 355년에 태어나셔서 434년에 입적하십니다. 도생 스님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중국인 승려에서 공부하신 해원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열반경이 중국에서는 두 번 번역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법현 스님에 의해서 418년에 대반 니원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대반 니원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니원이라고 하는 말은 열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범어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음역이 있거든요. 음을 그대로 따서 이 번역하는 것을 음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니원은 우리가 열반을 뭐라고 해요? 니르바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니르바나의 음역으로 니원이라고 하고요. 열반은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초기에는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 니르바나를 니원이라고 이렇게 음역을 해서 대반 니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418년에 법현 스님에 의해서 번역됐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21년에 단무참 스님. 1년에 단무참 스님께서 40권의 열반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단무참 스님께서 북쪽에서 남북조 시대에 북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을 번역하는데요. 이것이 다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남쪽에 있는 남방에 있는 해원 해관 스님이 이 단무참 스님의 이 열반경을 조금 수정을 해서 다시 출간을 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것을 남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무참 스님 것을 북쪽 거라고 해서 북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반경은 두 번 번역됐지만 열반봉의 판본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반경이 중국 사람들에게 이제 그 소개가 되는데요. 이 도생 스님께서 열반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 대성경전을 공부합니다만은 이 열반경의 가장 핵심 사상이 뭡니까? 일체 중생 시루 불성이죠. 모든 사람이 모든 중생이 뭐야? 불성이 있다. 그래서 불성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성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열반경의 가장 핵심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도생 스님이 사실은 법현 스님의 이 열반경, 말하자면 대반 니원경을 보니까 일천재라고 하는, 말하자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불성이 없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대성불교는 누구라도 일천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그 오류를 주장하니까 승단에서 막 이렇게 막 그 추방할 위기에 당해요. 근데 다행히 이 추방을 당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때 그 단무참 스님의 열반경이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열반경을 열심히 보니까 거기에 일천재라도 비록 일천재라도 이 불성이 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경전도 보기 전에 이 도생 스님이 부처님의 사상을 꿰뚫어 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도생 스님에 대해서 굉장히 예찬을 하고 그리고부터 이제 도생 스님께서 열반경을 이제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불성 사상이 이 중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뭡니까? 중국이 굉장히 귀족과 기존의 이 귀족과 그다음에 노비 이런 그 차별 의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간이. 예. 그리고 사실은 중생이 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람은 사람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인내천이지, 인내천이요. 그쵸? 사람이 하늘이 되는 건데, 사실 불교에서는 이 불성사상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불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중국 사람들은 감히 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간에 대한 사고를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열반경과 불성사상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반경을 공부하는 열반학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실학파입니다. 이 성실학파는 사실은 이 성실론이라고 하는 이 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마랍집 스님께서 말년에 이거를 이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성실론은 소성경전, 소성논서입니다. 근데 이 소성논서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구마다지 스님께서 말년에 이것을 번역하셨는데, 그래서 말년에 제자들 중에서 승도나 성순 같은 분들이 이 성신론을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구마다지 스님의 이 초기 제자인 제자들이 만든, 우리가 지난 언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삼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게 길장 스님에 의해서 집대성되는 이 삼론종과 이 사실은 이 성실학파가 결국은 같은 스승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마다지 스님 스승 중에서. 근데 이제 삼론종이 가만 보니까 열반 성실학파가 공사상을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론종의 스님들과 그 다음에 이 성실학파의 스님들이 공사상하고 논쟁을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소성 성실론을 연구하시던 분이 패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실론이 나중에 이 삼론종에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지난 조금 전에 공부했던 열반학파는 천태종으로 흡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성실론은 나중에 삼론종으로 갔는데요. 이게 바로 구마다지 스님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론학파입니다. 이 지론학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친 보살의 십지 경론을 세친 보살의 십지 경론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보리류지 스님께서 그다음에 이제 이 보리류지와 능나마제 불타선다 이 세 분께서 동시에 공역으로서 이 십지 경론을 한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보리유지 스님하고 그 다음에 능나마제 스님께서 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별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우리가 이 같이 하는 건 참 어려운 거죠. 예, 사람하고 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두 분이 이제 따로따로 이제 그 한역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학파가 북도파와 남도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경상도와 전라도 같지만 그게 아니고 장안에, 장안은 이렇게 그 바둑처럼 되어 있대요. 우리가 그 왜 계획도시 같이 이렇게 바둑, 이렇게 큰 대로가 있고 이렇게 작은 도로가 있고 이렇게 이 장안, 옛날 장안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지그재그 같지만 굉장히 장안이 계획도시랍니다. 근데 이제 이 보리유지 스님은 이 큰 길에, 응? 북쪽에 있고, 능나마제 스님은 큰 길에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길에 북쪽이고, 길에 남쪽에 있다. 그래서 북도파, 남도파, 도자가 이게 길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파로, 이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북도파는 그다지 성행하지 못하고요. 남도파가 이제 굉장히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남도파의 유명한 해강 스님께서 능나마제 스님에게 이 십지 경론을 배워가지고요. 그 십지 경론을 널리 유포하게 됨으로써 이제 여기에서 10대 제자가 나옵니다. 이 10대 제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정영사 해원 스님입니다. 우리가 왜 이 해원 스님 앞에 반드시 정영사 해원을 붙이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해원 스님, 여산 해원 스님이 계시죠. 그분하고 법명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두 분을 중국 불교에서 구별하는 의미에서 해원 스님은 여산 해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원 스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정영사 해원 스님은 반드시 정영사 해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정영사에 오랫동안 머물러 계셨고요. 이분은 523년에 태어나셔서 592년에 입적을 하십니다. 이 정영사 해원 스님은 남북조 시대에
불교를 통틀어서 이 집대성하신 그런 유명한 스님께서 바로 이 지론종의 남도파에서 나왔고요. 이 지론 학파는 나중에 하엄종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혜원 스님은 수나라 때까지 사셔요. 그래서 남북조 시대에 이런 불교학을 바로 이 지론 학파의 이 남도파의 사고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집대성하신 그런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공부할 학파는 바로 섬놈 학파입니다. 섬놈 학파는 지난 시간 조금 전에 공부했지만 진제 스님께서 섭론 대섭 대성론을 한역하시고요. 그리고 그 섭 대성론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파가 바로 이 섭론 학파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섭론 학파는 현장 스님의 법상종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남북조 시대 수나라 이전에 발달했던 대표적인 학파, 네 학파를 공부해 봤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열반 학파는 천태종으로, 그 다음에 어디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론 학파는 하엄종으로, 그 다음에 섭론 학파는 이제 여기 법상종으로 이렇게 이제 흡수되게 되고요. 이 학파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지만 이 학파들에 의해서 중국 불교가 이 수당시대, 말하자면 종파불교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이 스님들께서 전체 불교를 다 통달하지는 못했었다 하더라도 부분 부분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그 작은 이 부분들이 모여서 중국불교가 크게 수당시대에 가면 전체적인 중국불교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이 노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역경승들이 어떤 경전을 역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어떤 학파가 형성되었는지를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적인 불교, 종파불교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